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임명 예배 및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이 심야 기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얼굴 보니까 찬양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할렐루야 성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전제를 드리는 삶. 예, 전제를 드리는, 지난주에는 번제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전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행하신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에 포도주나 기름, 피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 번제나 여러 제사를 드리는 것 위에 이런 모든 액체를 다 거기다 들어 부어서 태워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물 위에 하나님의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리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거기다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보죠. 사무엘하 23장에 우리가 보면은 그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를 겨우 뚫고 나왔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 안에 샘이 있어요. 그 샘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샘의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저기를 뚫고 들어가서 샘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그 말을 했는데 다윗에게 정말 좋은 훌륭한 신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용맹 있는 세 사람이 다그몬 사람 아디노라고 불려지는 요셉 밧셉밧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아호아 사람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랄 사람 삼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신복이 말이죠. 생명을 걸고 다윗의 이복 형들 있어요. 엘리아셀이나 삼마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그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을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피땀 흘리도록 싸워가면서 물을 길어갖고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함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랬어요. 그 생명 걸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다윗이 그 물을 안 먹고 하나님의 제단에 통째로 부어드려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위대하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뛰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저 물을 마시고 싶어 그랬더니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의 피라는 거예요. 이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생명을 거기다 다 투신하고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저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어디다 드렸냐?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성가대를 한다.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선거하는 건 전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한다, 여유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거는 전제가 아니에요. 전제는 내 모든 액체, 포도주, 피, 거기에 따른 기름, 물 한 방울까지도 이게 희생과 헌신이 담겨지는 생명과 같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통째로 드리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제 다 바쳐서 순교하기 직전에 온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고백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야. 내 전제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생명을, 내 피를, 내 모든 물 한 방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다 내준 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전제. 이게 하나님이 열납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 성가대 헌신예배만이 부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시간도 물질도 내 땀도 내 피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어야 이게 전제의 제사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얼마든지 저들이 번제 드릴 수 있고 소제도 드릴 수 있고 속죄제도 드릴 수 있고 속건제도 드릴 수 있고 화목제도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철야 때마다 이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 반드시 담겨지는 계속 피와 포도주와 이 기름과 물이 쏟아져서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 그 한 가지에다가 생명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은 여기다 내려놓고 한 발은 여기다 빼놓는 것은 전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맡겨줘서도 마치 호랑이가 토끼 하나를 잡으러 가더라도 전심을 다 쏟는 것처럼 내 자신이, 예? 여러분 잠잘 때 모기가 자꾸 쏘죠. 물으면 자다 일어나서 그거 잡을 때 생명 걸잖아요. 예? 안 자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모기가 뜨니까 자다 말고 내가 가도 안 일어나던 사람이 모기가 와서 뜨니까 일어나더니 불 딱 켜더니 그걸 잡는데 잡을 때까지 그래, 잡을 때까지. 여러분 모기 하나 잡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전제예요, 전제. 바울이 지금 순교를 지금 앞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의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순교 당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다 올인했다. 올인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할 때냐? 전제를 드릴 때가. 전제. 전제를 드릴 때가 됐는데 그 전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에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시간을 거기다가 다 투신해야 되는 게 그게 전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이나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곡을 하나 해도 성경에 보면 익숙한 곡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익숙한 곡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냥 헐레벌떡 와서 잠깐 연습하다가 그냥 남 부를 때 입만 입싱크만 하는 게 그게 성가대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노래는 잘 못 불러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틀어놓고 악보 볼 줄 모르면 틀어놓고 외워. 지휘자님이 다 녹음까지 해준다며. 응? 그러면 그거 밤새 듣고라도 외워. 그게 전제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바빠서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자꾸 틀려. 연습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자체가 화음이 돼버리니까. 그럴 바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켜놓으면 되죠. 연습 안 시켜도 고음 저음 다 나와요.
돌림 노래까지 나와요. 돌림 노래까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제를 드린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그러니까 보세요. 부어드리는 제물이잖아. 자기 피를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야. 이게 전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전제를 안 드린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전제가 드려지면 연락되지 않을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믿습니까?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얘기하면서 지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그 믿음과 너희들의 섬김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 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내 땀도 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나는 기쁘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나는 기쁘다. 그 얘기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냐.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 성가대 했잖아요. 부부 성가대 했어요. 우리 뭐 심장로님이나 우리 이강배 장로님 다 명건이 뭐 윤영이 하영이 다 어릴 때 다 끌어안고 성가대 했어요. 애기들 안고 옆에 와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날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여기 애들을 클 때까지 내 안을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애를 데려가면 하겠다. 애기를 준 거는 복이야. 그 복 있는 애들을 끌어안고 찬양하니까 지금에 와서 찬양하잖아. 애들이 다. 응? 성희도 그랬어. 아버지가 니들 어릴 때 부부 성가대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이 돼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제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면 안 될 일이 어딨냐 이 말이야. 전부 다 내 시간에다가 전제를 드려. 하나님께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다가 전제를 드리니까 우상 숭배죠. 찬송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니요, 안 보여.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울은요, 내가 전제로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지만 나도 기쁘지만 너희들과 함께 기뻐한다. 할렐루야. 요즘에 교인들은 야가요. 얼마나 이지적이고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가 빠져있냐? 전제가 빠져있어. 전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제가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받았지만 전제의 제물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렸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자기를 뭘로 드렸어요? 전제로 드렸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저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그게 전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위해서 전제를 드렸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전제를 드렸고 6.25 세대 때 우리 이전에 목사님들 시골길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전제를 드리며 목회를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신학생할 때 교회 가서 이러는 것만 해도 뭐 삭을 받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했어.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전제로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개척하는 교회, 하남의 개척을 시작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두 애가 개척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퇴근 시간을 9시 이전에 하지 마라. 개척교회는. 그리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와도 누군가가 있는 모습을 보여라. 개척교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항상 붙어 있어라. 항상. 예, 교회. 빌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완도에서 전화, 저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사모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에 완도에서 연합집회 했는데 목사님을 우리 꼭 한번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이 승낙해 줄 줄 믿고 편지를 띄운다고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썼던지 제가 우리 정지원 집사님 보고 전화해서 가서 해준다고 해라. 언제로 잡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은 것 같아. 오늘 보니까 편지가 왔어 또.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두 가정입니다. 잡아놓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설교할 때 주변에 전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딱 봤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가 영원히 몇 명 있어서 가나? 그 지역에서 가는 거지. 내가 우리 집사람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전도팀 데리고 완도 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 해피사랑방에 찔러대는 분들 다 데리고 가자. 가서 낮에는 전도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 식구 데리고도 부흥회하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음 있는 사람 가십시다. 자비량입니다. 멋있는 집회 될 것 같아. 내가 그 전에 적성에서 집회할 때 그때 그 꼴보다는 날 것 같아. 완도는 먹을 게 많아요. 완도는 정말 먹을 게 많아. 그 전에 가봐. 그 완도 거기 가보면 또 뭐 볼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봤더니 전에 부흥회 내가 하다가 방송 하다가 적성에 가서 가족만 목사님 사모님 딸 남아있는 고 간증을 했더니 들은 거예요. 이분이. 괜히 했어.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사람이 많이 있고 뭐 있는 것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모님의 그 애절함이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었어. 목사님이 오면 그래도 텔레비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구경 삼아 올 거라 이 생각을 하고서 지금 나를 부른 것 같은데 그보다는 우리 교회 해피 사랑방이 더 파괴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힘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이번에도 제가 저기 청원군 청주시 청원에 거기 집회를 갔는데 논 가운데 있는 교회들입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는 2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15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30명입니다. 여기 있는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악과 대표자. 그런데 그 목사님들 그 한 분 한 분이 나 고생합니다라는 표현이 없어. 다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영혼들 농사 짓고 지금 거기서 벼농사 짓고 있는 거기요. 거기는 청남대 모텔이 아니라 그 펜션이 있는데 청남대 펜션이에요. 거기 가면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을 다 방마다 붙여놨어요. 근데 먼저 작년에 갔다 이번에 또 간 거거든. 작년에 갔을 때는 내가 누구 방에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방에 있었어요. 이번에 간 방은 무슨 누구 대통령에 들어간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옆에 바로 그 옆에가 김영삼 대통령이고 그 옆에 옆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산 사람에다 넣어주는 게 낫잖아요. 왜 죽은 사람이 있는 데다 집어넣어놓고 말이야. 날 죽으라고 그러는지 말이야. 저는 그곳에 가서 집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전제구나. 이게 전제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제물은 어디에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에 보여야 돼. 다른 데다 전제물 보면 안 돼요. 내 모든 땀과 모든 수고를 엉뚱한 데 보면 안 돼. 간통죄 없어졌다고 그래서 거기다 전제물을 보면 안 돼.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이 타락하니까 전제물을 어디다 붓는지 아세요? 우상에다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6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이 갓신이라는 건 운수신이요. 운수. 우리 그러잖아요. 아 오늘 운 좋았어. 그러죠? 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운이 째졌어. 운이 째졌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상을 베풀며 또 뭐라고? 무니. 무니는 뭐야? 운명신이야. 뭐라 그러면 아니,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네 팔자가 어때서? 교회는 팔자가 없어. 다 십자가죠. 교회는 팔자를 고치는데요. 무슨 팔자 타령하고 앉았어?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도 아니고 운수신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나의 성산을 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고 갓신에게 상을 베풀고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러지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잘못된 곳에다가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저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보니까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여기서 보면 도벳의 사당에서 뭘 성이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몰렉을 다른 말로 하면 바알이야. 바알. 바알신. 농경신, 풍요의 신.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의 신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어디다가 지금 전제를 드려야 세상에다 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전제를 드려야 되거든.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어도 하나님께 거세요. 진리에다가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그가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전제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뭐하고? 여기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제물이 뭘까? 기름일까? 아니면 이가 붓고 있는 물일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게 광야에서 물일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가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같은 걸 부은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전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가 전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나에게 너무너무 바빠. 근데 그 시간을 딱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전제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가대를 한다. 내가 노래를 잘해. 괜히 애끼지 마라. 아유 나 거기 갔더니 성가대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나 거기 안 갈래. 이건 전제가 아니야. 내가 노래를 다른 사람들 악보를 좀 볼 줄 안다. 여기 죄송해요. 여기 앉으신 분들 악보를 내가 조금 더 볼 줄 안다. 그러면 들어와 빨리 좋게 말할 때. 전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 나면 드린다. 애 크면 한다. 안 돼요.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역을 하면요, 에바 줄 사람도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거기서 전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이. 거기다가 자기의 전제물을 부었다. 여러분 우리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님과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전제인 거예요. 완전히 부어, 완전히 모든 걸 다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아주리니? 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전제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전제를 누가 드려야 돼? 전제를 누가 드려야 돼? 내가 드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전제를 드려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나를 위해서 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땀도 흘려라. 피도 흘려라. 너 희생도 해라. 물질도 써라. 잠도 좀 덜 자라. 새벽에도 나와서 전제 좀 하고. 아멘이 점점 들어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 나 오늘 괜히 온 것 같아. 전제를 드리라고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게 부담이 덜 되는데. 근데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전제다. 전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마을교회에 원하는 게 있다면 뭘까? 예배의 형식 다 있죠.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전제예요. 전제. 성가대 하면 생명 바쳐 하세요. 이왕이면 하는 거 확실하게 하시라고.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하고 무슨 일 생긴다고 어디 가서 안 하고.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 있다고 제단 펴? 응? 말귀를 안 하라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제예요. 그게 전제.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자신이 전제물로 드린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전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나를 본받아.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드린 전제의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6절에 보면 내가 전제를 드렸다 그랬거든. 근데 7절에 보는 거 아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선한 싸움을 해라. 따라합시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우리는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육체, 세상, 마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육체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죄에 거하게 돼 있어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워 이겨, 일락과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 세상 재밌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애기들이요. 왜 저기 PC방에 가요? 에? 재밌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텔레비에 푹 빠져 있어요? 연속극에? 드라마에? 왜? 재밌어요. 세상 거 재밌어요. 쟤들 무슨 재미로 저러나? 재밌어요. 왜 텔레비 하루 종일 코미디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세상 재미가 아니라 영적인 재미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 별로, 아이고, 저거 봐야 뭐 생명 있나? 근데 막 기도하다가 막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보세요. 영적 경험해보세요. 텔레비보다 주님 만나는 게 훨씬 재밌고요. 말씀보다 은혜 받아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재밌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재밌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냥 못된 짓 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인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육체의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속해서 재미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선생이 있는 거예요.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가 어느 때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너희는 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세상 풍속대로 살아요. 예수 없는 애들은요, 입에서 세상 애들 말하는 데 다 해요. 막 욕해요. 입에 담지 못할 막 해요. 교회 다녀도 예수가 여기 없으면요, 세상 언어 그대로 써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같은 물고기라도 물에 있어도요,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이 쳐도 그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내 영혼이 죽어봐 세상에 떠내려가고 세상으로 다 부패되어 가는 거죠. 이 세상 풍소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무얼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원래 내가 진노의 자식이고 원래 내가 정말 공중권세 따랐고 이 세상에 죽은 자와 같이 잘못된 길로 걷은 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어도 세상 유혹이 자꾸 나를 끌고 가거든요. 세상 욕심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 그 배후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악의 영들을. 자꾸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간통죄?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해도 이제는 뭐 가서 몰래 접치고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알아서 지들끼리 해야 돼야.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간통죄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무슨 주식이 제일 먼저 올라갔다고 그러죠? 어? 콘돔 만드는 회사 주식이 제일 먼저 올라갔대요. 기가 차잖아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권들, 법조계들 이런 권세 잡은 사람들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느냐?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게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막 힘들게 하죠.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시공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죠. 공사를 따뜻할 때 멈췄다 갔다 막 한다고요. 그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썼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잘못하잖아. 꿈에서 이상한 꿈을 꾼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잔대요. 근데 그랬어요. 교회 잘못하면 니들 죽어.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 죽일 때 못 죽이게 했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만나길 때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할 때 다들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다 빌려와라. 이자는 없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10억, 왜 3억을 그때는 누가 빌려줬다니. 내가 얘기하는 무이자로 10억을 빌린다니까. 그건 이자 주는 거예요. 그건 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되면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도와서 이제는 조금만 하면은 다 끝나. 이제 다 돼가지고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세요. 바짝 조이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생각하고 이게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눌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별 시간의 꿈을 꾸고 뭐 하여튼 무섭대. 여기 신당동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자리가 연못 자리인데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 시신을 여기다 묻어버렸던데요. 여기다 부었던데요. 그 너희들 이 교회 괴롭혀봐라. 그 귀신들 다 붙을 거다 너희들. 예.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도 이런 말 하잖아.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사람 원망할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쥐고 있는 뒤에 악의 영이 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베드로도 그래.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더욱이란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이 적당하게 되는 겁니까? 전제를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전제물이 돼서 싸워야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들이 그들에서 영적 싸움에서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에 지을 때요. 교회가요. 여기가 얼마나 이게 교회 못짓게 회방을 한지 아세요? 교회가 1년을 섰었어요. 이 교회 자리가. 파다가 그냥 땅이 무너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빔을 박았는데 빔이라고 이게 그 뭐냐 철근 큰 그 있어요. 그걸 깊이 박았는데 이게 다 파가지고 막 요만큼 나왔는데 이 뒤가요 갑자기 이 빔이 확 뒤틀어지면서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도로 메꿨어. 그리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 집 무너지고 온 사람들 다 방 얻어주고요. 그거 내라고 1년 멈췄어. 이 여기가 얼마나 터가 센 데인지 아셔? 얼마나 마귀가 여기를 들끓었던 데인지 몰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으로 이기지 않으면 뭐 안 된다고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목회가. 예? 이게 뭐 적당하게 해서 될 줄 아세요? 조금만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져 보세요. 교인들 흔들흔들흔들흔들 한다고요. 여기 가서 뻥, 저기 가서 뻥뻥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 우리 교회 지면서 옆에서 이유도 없이 고발해서 지금 법정에 또 가서 이게 웃긴다니까요. 뭐 한 거 있다고 교회한테 뭐 1차로 1억 6천 내놓으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고소당한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요. 교회가 쉽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요.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업자가 참 착한 줄 알았더니 점점 세게 드세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빡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교회
지금 앞으로 교회 누구 세대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아니에요? 예? 좀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전제로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요한도, 사도 요한도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가 들끓고 있어.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주면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 그건 니나 하는 얘기지 미혹의 영에 붙들린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와 싸워 이기자. 예, 아멘입니까? 성경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세상과.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배가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닷물에 잠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침몰하는 거예요. 배는 바닷물에서 떠서 가야 돼. 세상에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떠서 가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안목이냐 눈에 보는 대로 갖고 싶지? 에? 홈쇼핑 보면 자꾸 사고 싶죠? 다 될 것 같죠? 누가 다이아 가지면 괜히 사고 싶죠? 누가 좋은 차 가지면 사고 싶죠? 막 쓸데없이 싸돌아 다니고 싶죠? 정신 차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마라. 얼마나 목사들도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 한두 명인 줄 알아?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뭐냐. 이생의 자랑. 세상 명예, 부귀, 권세. 이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 이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생의 자랑이 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싸워 이긴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세상과 싸워서도 이겨야 돼요. 아멘.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교회로 다 불러들여도 진리는 파수돼야 돼. 세상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강한 영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그 추운데 우리 김지은 목사님이 여자분 하나 붙잡고 예수의 피를 전도하고 있더라고. 다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대로 예수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예수 믿자고. 듣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싸워 이겨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귀도 싸워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되고 따라합시다. 육체와 싸워 이기자. 육체 욕심과 싸워 이겨야 돼. 육체 욕심. 여기 성경에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다시 보세요.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죄진인데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 의의 무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별된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믿습니까? 세상 따라다니지 말고 조금 더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명 집어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제 드릴 각오라고 전제. 내일 죽는 날이 있어도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이 모습으로 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시간 되면 하지 그게 무슨 전제예요. 전제가.
오늘 내가 정말 은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전제를 드린다. 순교를 앞에 놓고 내가 전제의 때가 왔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성가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첫째로는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라.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막 자기 육체적으로 유혹을 오잖아요. 여자가. 그럴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거기서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꿈의 멍 해주잖아요. 나중에 영적 싸움에 이기니까 애굽 총리 되더라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존귀한 자로 쓰는 거예요. 목사들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전제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패배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감옥에 가고 말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간증했던 평신도들이 말이야, 사업가들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면 끝까지 달려갔길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의의 면류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이 보이고 세상 명예가 보이고 세상 출세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제로 드려져야 돼. 내 자신이. 아멘입니까? 네. 우리 교역자들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제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면 사명에 목숨을 건다. 내 달려갈 길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게 전제예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내가 생명 걸고 주의를 하겠다 이 얘기야. 생명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생명 내걸고 하는 거 아니야? 생명 내걸고 이것저것 따지고 어떻게 주의를 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갑자기 목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목이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기가 꼭 심근경색으로 막 조여오면서 여기가.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 아, 이러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나 혼자서. 나는 항상 독방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늘 집 떠나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그전에 구동태 목사님 있잖아요. 신동태도 아니고 구동태. 응? 구동태는 우리 교회에서 붕해왔지만 그분이 딱 심근경색이 왔어요. 딱 죽어가는데 아 이게 죽는 거구나 하면서 침대에서 스스로 자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생명받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거든. 기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맡았다 생명 걸고 그 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 누가 이런 얘기했다가 삐지고 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돌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슨 주님을 믿는 거냐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전제로 드려지세요. 전제로. 목사만 그러라는 거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나중에 가서 변질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고. 변질된 사람들이. 집사 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권사 몇십 년 하면서 변화되고. 변질되지. 변화가 아니고 변질되고. 장로님이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변질되고 도둑질하고. 왜 이렇게 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제로 드려져야지. 성가대, 아이 목사님 옛날에 성가대했던 사람이라고. 옛날에 하면 뭐해.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죽어도 전제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러니까 내가 상 받을 때까지 달려가자고. 아멘. 늘 저도 두려워하는 게 목사로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못 드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 그게 뭐냐?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만 섬기자. 누구를 섬기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열심 있어요? 오늘 임명장 괜히 임명장만 받지 말고 열심을 봐. 부지런하여. 부지런해. 성가대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자, 그리고 뭐냐, 전제와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자.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하니? 믿음을 지켰다.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킵시다. 여기 성경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의 주여야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항상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 이게 전제야. 전제. 전제라는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생과 감사의 하나님의 뜻에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내 모든 걸 거기다 다 쓸어 붓는 거야. 그게 전제예요. 전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전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생명 걸잖아요. 생명. 예배드리고 죽잖아요.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아 항상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을 살던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졌어. 하나님의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졌어요. 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정상인으로 보겠어? 나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럴 때 별소리를 다 들어도 좀 흔들리지 마.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주를 위해 생명을 걸라고. 주를 위해서. 왜 그렇게 목사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납게 말을 해? 서로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뭐냐, 모세는 애굽으로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근데 다 신앙의 승리자들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도 드리고 모세는 자기의 모든 세상명예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제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주를 위해 못 사는 게 왜 그래? 내 욕심이 있어서 그래.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배석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나 두아드레께 사대교회 서문학교회 할 것 없이 일곱 교회를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보실래요? 예배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시작.
여기서 보면 믿음의 싸움에 이기면 하나님이 상으로 다 의의 면류관을 주듯이 내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했어요? 2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옥에 둘째 사망에 안 간다. 이기는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야 내가 되는 거예요. 동태눈이니까 자꾸 세상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는 거야.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버가못 교회도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 2장 17절에 보면 시작.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리라. 하나님나라 하늘나라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26절에 봅니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가 다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만이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천국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뭐죠? 흰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할렐루야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 이겨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전제를 드려야 된다. 전제. 오늘 말씀을 꼭 승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전제 못 드리 처음에는 순수하게 전제 드리다가 나중에는 다 전제를 못 드리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해 가지고 욕심 가지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대로 된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복 세 사람이 정말 생명 바쳐서 그를 섬기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이 사람 바울이 큰 일을 한 것도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목이라도 내놨다 뭐예요? 전제라도 드렸다. 전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뭐 목자가 됐다, 디렉터가 됐다, 성가 대원 주일학기 교사가 됐다 이러지 말라고. 신학교를 나오니까 목사가 됐다 그게 아니라고.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진급했다. 진급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장로가 됐고 완급 장로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잖아요. 여자가 애 하나 낳을래도 생명 바쳐서 낳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더욱 분발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전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들이 되게 심각해진 것. 잠깐 기도합시다.